안녕하세요. 고성근 선생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봉초 고성근이라고 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간단히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적 영역은 매년 초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은 인지적뿐만 아니라 정의적, 환경적, 행동적 영역 등 학생들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국구에 들어가서 탑재되어 있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다양한 측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꾸꾸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꾸꾸라고 검색하시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꾸꾸 사이트가 가장 상위에 노출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www.basic.re.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꾸꾸 접속 후 어떤 메뉴에 들어가면 검사 도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화면 상단에 주제별 자료 검사 도구를 클릭하시면 검사 도구 통합관리 화면으로 이동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떤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초등의 경우 학습 유형 검사, 학습저해 요인 진단 검사, 정서행동 환경 검사, 수학 학습 동기 검사, 사회 학습 동기 검사,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도구 통합 둘러보기 관리 화면에 들어오면 검사 도구 실시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검사의 경우 교사는 본인 인증, 검사 도구 클릭, 마이 페이지 이동, 학생 아이디 생성 과정을 거친 후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배포합니다. 학생은 꾸꾸 사이트로 이동하여 검사 도구를 클릭 후 학생 인증에 교사가 알려준 아이디 입력 후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검사를 시작 저장합니다. 오프라인 검사의 경우는 교사가 검사 도구를 클릭하여 검사지를 출력해주고 학생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교사가 직접 학생의 학교, 학년, 반, 번호를 입력 후 학생의 검사 결과를 등록해줍니다. 이 방법은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교사는 로그인을 하려면 본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휴대폰 로그인, 공공 IP인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 우측에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아래에 학교 급별 검사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학습 유형 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의 학습 동기, 조절 능력, 학습 행동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 60문항이며 이 검사를 통해 교사는 학생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검사의 실시 요강, 결과 해설서, 결과지 샘플 보기, 검사 결과 조회 메뉴와 온오프라인 검사 방법 및 검사 결과 활용 자료가 링크되어 있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학습 저해 요인 진단 검사는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검사 결과 진단된 학습 부진의 원인에 맞추어 개별 학생의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검사의 실시 요강, 결과 해설서, 결과지 샘플 보기, 검사 결과 조회 메뉴와 온오프라인 검사 방법 및 검사 결과 등록 메뉴가 제공됩니다. 정서 행동 환경 검사는 학생의 정서, 행동, 환경 세 영역의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총 2차에 걸쳐 검사가 진행되며 1차 체크리스트 실시 후 초등의 경우 79점 이하의 학생은 2차 진단 검사를 권유해드립니다. 화면을 내리면 1차 체크리스트의 검사지와 채점표, 2차 진단 검사지의 검사지와 검사 결과 등록 메뉴가 나타나며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심층 검사지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제공되는 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학습동기 검사와 사회학습동기 검사도 제공되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학습동기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4에서 6학년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32문항의 검사 문항을 제한된 시간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생활지도나 학습지도 장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사는 검사 결과를 통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내리면 실시 요강, 결과지 샘플 보기, 검사 결과 조회 메뉴가 제공되며
온라인 검사에 학생용 검사 둘러보기 매니도 함께 제공됩니다. 검사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검사 도구 통합 관리 화면에 우측 상단의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여 학생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룹명과 아이디 별칭, 요청 아이디 개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룹명은 한글로 작성해도 되지만 아이디 별칭은 반드시 영어와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 요청 아이디의 개수는 우리 반 학생 수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요청 아이디 개수는 학생들이 실수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 반 학생보다 조금 더 많게 만들어주시고 아이디 별칭은 우리 반 학생들의 아이디 앞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디 별칭 뒤로 언더바가 붙고 공통된 규칙에 의해 아이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는 1번 학생의 아이디 선택 후 엑셀에서 붙여넣기 하고 자동 채우기 활용하시면 쉽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각 학급에서 이용하고 있는 SNS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안내합니다. 학생은 교사가 안내한 꾸꾸 사이트로 이동하여 학생 인증 버튼을 누르고 교사가 안내한 본인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입력하게 해야 하고 언더바 역시 입력하는 방법을 꼭 안내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교사가 안내해준 아이디를 입력하고 학생 인증을 누르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생은 성별, 나이,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입력 후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이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야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누른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마무리되면 학생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교사가 안내해준 검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온라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각 검사의 유예 사항을 읽고 화면 중앙에 검사 시작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검사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응시할 수 있는 학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학년의 검사를 클릭하면 위 화면처럼 확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알고 싶으면 교사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본인 인증의 방법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 학생의 이력 조회 버튼을 눌러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력 조회를 누르면 학생들의 이름과 번호, 각 검사의 결과일이 나타납니다. 각 학생의 개별 검사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검사의 검사일을 클릭하면 개별 학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유형 검사 결과지입니다. 학습 동기, 자기 통제성, 학습 행동의 영역별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저해 요인 진단 검사 결과지입니다. 인지, 초인지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환경적 영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 행동 환경 검사 결과지입니다. 학생의 정서적 특성, 행동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학교 생활 적응도 검사 결과지입니다. 수업 생활 적응도, 교사 적응도, 친구 적응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면 아이스톡에서 인천 단봉초등학교 고성근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